자, 이번 WWDC 23에서 애플이 무려 7년 이상 개발해왔던 애플의 AR, VR 헤드셋이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애플 헤드셋의 네이밍은 비전 프로로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높은 퀄리티를 보여주었는데요. 팀 쿡은 애플의 비전 프로는 그동안 소비자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애플의 새로운 제품으로 디지털 콘텐츠가 물리적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고 눈동자, 제스처, 목소리로 컨트롤할 수 있는 공간 컴퓨터 방식의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애플 비전 프로의 가장 큰 특징은 스피커 같은 형태의 고글로 AR, VR 개념을 혼합하여 고글을 착용하면 현실 세계에서 3차원 가상화면을 이용해서 다양한 스크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애플은 이를 확장 AR로 소개를 하였습니다. 비전 프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무궁무진한데요. 게임, 업무, 페이스타임, 이메일 확인 및 작성도 가능하고 맥과 연동하면 맥의 확장 스크린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영화를 더욱 큰 화면으로 어디에서든 즐길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방해받지 않고 즐기고 싶은 경우 실제로 보이는 환경을 VR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몰입도 높은 증강현실을 구현하기 위해서 2300만 픽셀의 OLED 디스플레이 시스템과 M2 그리고 전용 칩셋인 R1이 탑재되었고 12개의 카메라와 5개의 센서, 6개의 마이크를 탑재하여 더욱 현실감 넘치는 몰입감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비전 프로는 눈동자, 손동작 제스처, 그리고 목소리로 컨트롤할 수 있으며 매직 키보드, 트랙패드, 마우스와 같은 블루투스 기기들을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성능만큼 가격도 놀라운 비전 프로의 가격은 $3,499, 한화 약 450만원 수준으로 내년 초 미국에서 먼저 출시 후 이후 점진적으로 출시국을 확장한다고 하였습니다.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iOS 17은 커뮤니케이션 강화에 중점을 두고 에어드랍의 업데이트 버전인 네임드랍, 애플 TV에서 페이스타임 기능 등을 새롭게 선보였고 원하는 이미지를 이모지 스티커로 바로 만들어주는 기능, 사진을 비롯해서 개인의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서 일기를 쓸 수 있는 저널 앱도 소개되었습니다. 앞선 프리뷰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아이폰의 가로 모드는 스탠바이 기능으로 소개가 되었는데요. 활용도가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인치 맥북 에어와 M2 울트라 칩셋을 탑재한 맥 프로도 선보였습니다. 이번 WWDC 23은 비전 프로의 출시로 인해서 역대급 이벤트가 되어버린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번 이벤트가 2시간의 러닝타임으로 초반 새벽에 시청하신 분들께서는 조금은 지치신 분들도 계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감동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애플은 이번 이벤트에서 비전 프로의 출시로 새로운 공간 컴퓨팅 시작의 신호탄을 쏘아올렸습니다. 기존의 헤드셋들이 주목받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보다 게임과 영화 감상 등으로 사용이 한정되고 또 컨텐츠 자체의 부재가 큰 부분을 차지했지만 애플의 비전 프로는 무엇보다 가상의 공간에서 이를 활용해서 보다 생산성 있게 일할 수 있다는 점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애플에서 기존 사용하던 컨텐츠들을 연동 사용한다는 점, 그리고 기존의 주변 기기들이 모두 연동된다는 점과 이미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에서 확장 사용한다는 점에서 맥, 아이폰, 아이패드, 애플 TV를 사용하는 잠재적인 예비 구매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3,500라는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높은 가격으로 출시 가격이 정해졌지만 애플 생태계에 익숙해진 하이엔드 유저들도 상당한 만큼 내년 출시 후 새롭게 보여질 많은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 변화가 무척이나 기대됩니다. 자, 이렇게 WWDC 23 소식을 정리해보았는데요. 과연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구매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스턴에서 루트9이었습니다.